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은행의 실명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무난하게 체결했습니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은행은 자체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업비트를 비롯해 NH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은행과 거래 중인 코빗은 아직 연장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조만간 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막으면서 법인계좌로 회원 거래를 지원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우선 업비트는 높은 보안성과 거래 안정성, 사고방지책 마련 등 기업은행이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연장 협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에서 모두 적정 평가를 받고 실명계좌 6개월 연장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빗썸의 이용자 신원사항을 확인을 비롯해 회사 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정부의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코인원도 30일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코인원 역시 실명 계좌 서비스 재계약을 위해 농협은행과 실사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실사 항목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및 인증 방법,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 예방 방지 대책,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통제 방안 등 총 9개 항목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 사고로 인해 원화 거래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지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점검받은 후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